네, 안녕하세요. 설이 아니라 추석 연휴죠. 예, 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 전날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지에 사는 짐승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와 오소리와 토끼와 그리고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새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오기, 사다새, 학, 황새, 왜가리와 오디새, 박쥐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함으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죽은 곤충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입었던 옷을 빨고 저녁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보면 부정함으로, 부정한 것임으로, 뭐 부정하다,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번이 반복이 돼요. 이 부정한 것, 이 음식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사실 돼지를 먹으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다 먹고 살아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내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부정한 것입니까? 예.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왜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음식,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조리하는 방법이랄지 이것들을 좀 보존하는 방법들에 의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런 율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과 시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음식 재료를 조리하고 보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병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더라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제 장기와 유전자 구조가 가장 많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규제하는 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율법이란 거는 잘 지켰을 때 결국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싫어, 나는 돼지고기 먹을 테야.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날고기 막 먹고 그러면 병 걸리는 거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잘 익혀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생날로 먹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기보단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너희 뭐 부정하니까, 내가 고기,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내가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게, 그 의도를 잘 알아내는 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켜서 너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까 너는 부정해, 너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부정해졌으니까 너가 조금 깨끗해질 때까지 너가 알아서 조금 격리해 주길 바라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전염되지 않으려면 너가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한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너는 부정하니까 넌 율법을 어겼고 아주 더러운 놈이야, 정지하고 내쫓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격리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딱 내 주변에서 뭔가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 내 일상이 금방 무너져. 왜냐하면 2주간 격리해야 되죠. 또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뭐라고 해야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걸려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안해 주는 것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내가 대충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리시켰는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의도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잘라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들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거치면서 아마 친척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우리가 그것들을 전염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고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정죄하고 뭐 그들을 비난하고 하기보다 그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각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나면서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화해도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려놓을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너무 매여 있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이 의욕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지금 잘 지키지도 않는데 지킬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많이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들, 그 의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먹는 음식에 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행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지나면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지낼지 고민하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잘못 때문에 뭐가 이랬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함께 서로 도우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의료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정리될 때쯤 그들이 정말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들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응답해 주셨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